네, 2번 문제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등수학 4,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집합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속해 있는 이제 집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제 6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족권을 보시면은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나는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조건하고 나조건은 쉽게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조건이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이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스몰 A가 A 안에 속해 있으면 3A는 이제 A 안에 속해 있지 않다. 이 조건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냐, 아니면은 조금 어렵냐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은, 고1, 네,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체크포인트로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이제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원소의 개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네,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주정미 선생님께서도 하셨는데, 세 개의 집합, A합 집합, B합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이준기 선생님? 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NA. 네, NA. MB. NC. 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이제 집합이 3개 있을 때 이 공식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네, 조건의 부정을 네,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P 또는 조건 P 그리고 Q. 정성진 팀장님? 네. P 그리고 Q 조건을 저희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나 P 또는 나 Q 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찾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전체 집합을 한번 써보면은, 네, 다 써보겠습니다. 8, 9, 10. 네, 이렇게 10개의 이제 원소가 10개인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원홍 선생님,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네, 2의 10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U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A가 A의 원소면 3A는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A에다가 숫자를 이제 몇 가지를 집어넣게 될 텐데, 만약에 A가 1이면 네, 3은 이제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6이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이면 9가 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 이상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3 곱하기 A가 10이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하고 3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하고 6도 동시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3하고 9도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 모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부분 집합의 경우의 수가 1024개이기 때문에 이거의 이제 반대, 부정을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최민근 선생님, 네, 이 조건을 부정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네, 동시에 들어가거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이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개의 집합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제 P를 P라는 집합을 네,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을 포함하고 있는 네, 이렇게 그러니까 X는 1, 3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Q를 1, 6 그 다음에 R을 3, 9 네, 이렇게 PQR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또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이게 합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P합집합, Q합집합, R의 원소의 개수를 저희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의 원소의 개수 김수현 선생님 1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네, 2의 8승 네, 좀 생략해서 저 부분을 생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의 8승 그 다음에 2의 8제곱 똑같이 이 세 개의 개수가 모두 2의 8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PQ의 교집합 그러니까 1, 2, 3, 6을 모두 부분 그러니까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2의 6제곱 그 다음에 PR은 2의 지금 여기는 3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의 7제곱이 되고 세 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 두 개 계산하면 2의 7제곱이고 그 다음에 2의 8제곱이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2의 9제곱 더하기 2의 5제곱 그래서 512 더하기 32 그래서 544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가 이제 544개가 되고요. 전체가 1024개이기 때문에 1024개에서 544개를 빼는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조건 나를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두 개 이상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제외한 부분에는 원소가 없거나 아니면 원소가 한 개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소가 한 개 있는 것들 그리고 공집합인 거 빼서 답은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44 빼면 0, 8, 5, 4, 11 하면 4. 네, 46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좀 오류가 있나요? 제가 이 방법 말고 보통 이제 좀 등급이 3등급 학생을 대상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대의 경우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조건이 3개나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씩 다 이렇게 일일이 써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원소가 10개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면 1, 2, 3, 6, 9 사실 여기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 나머지 5개의 원소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상관이 네,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개수를 구해서 나머지 것들의 부분 집합은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빈도는
이제 원소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5 중에 5개를 줄 수가 있고, 난이도는 이제 전체 집합의 개수가 많고 또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